김대진입니다. 일단 오늘 계획된 시간보다 좀 늦어서 이 안내를 반토막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전문 안내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안내를 참 해주는데 그분들이 기다리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고요. 우선 저희 그 행사장에 요 안내도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죠.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종업원이 25,000명이고요. 73년도에 양조선공사에서 78년도에 대우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500척 되는데 그 중에 100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하나 줘야 되나?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들어가자. 더 실감이 나고 더 올 텐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저렇게 하죠.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배 종류는 저희가 건조하는 배 종류는 그 유조선이라 하면 이제 VLC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리 라지 뭐 크루드 캐리어라고 해서 한 30만 톤에서 요즘 33만 톤의 배의 크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작아 보이는데 뒤에 가면 엄청 선만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럼 VLCC 정도가 있고요. 요즘은 13,000 개까지 합체를 하고요. STX에서 15,000개까지를 나르는 그 설계를 완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점점 대형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선 나르는 곡물이나 석탄을 나르는 그런 벌크 캐리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인 우리가 로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소는 선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외부 선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수출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VLCC 같은 경우 요즘 시가로는 한 1,400억 정도 합니다. 한 척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올해는 70척을 건조를 해서 인도를 할 예정이고요. 매출은 9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들은 저희가 이제 그 선주들과 건조에 대한 전체적인 사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로 서울에서 청계천 옆에 있는 대우조선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본사고요. 그래서 선주를 하러 입고 되는 그런 이제 각종 자재들을 이용해가지고 절단을, 제일 먼저 이제 절단을 하게 되죠.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절단된 내용, 그 부재들을 다 이제 블록이라는 형태로 작은 단위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의장이라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내 의장들을 붙여서 그런 작업들을